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는 보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올림픽 경관 개선 예산마저 책정이 안 돼 강원도와 개최 도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요. 정부나 국회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올림픽 개폐식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있습니다. 도로변 인도도 엉망입니다. 곳곳에 다 쓰러져가는 노후 건물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돼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주무대 알펜시아로 가는 길목의 교량은 안전 문제로 철제빔을 받쳐놓았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맞는지 당장 테스트 이벤트 참가 선수단과 취재진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입니다. 외관상,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시설을 해주는 거 아니야. 보조를 해갖고 엄한 데는 다 돈 써가면서. 평창 지역 도시경관 개선에 드는 사업비는 250억 원. 올림픽 사업이지만 올림픽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은 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라며 정부가 예산 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평창군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인이 찾아왔을 때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 열악하고.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과 강릉, 정선군이 올림픽 경관 개선 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한 사업비는 모두 450억 원. 주요 사업은 평창 문화올림픽 거리 조성을 비롯해 강릉 도시경관 개선과 빙상경기장 주변 녹지공간 조성, 정선올림픽 경관도로와 삽교IC 연결도로 확포장 등입니다. 올림픽 준비 필수사업 예산인데도 국회 상임위는 통과도 못했고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안건에 겨우 추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원뉴스 최선희입니다.